하루 종일 심심했겠네. 조금만 기다려, 금방 밥 줄게. 땡땡이네. 근데 원래 여기 개가 있었나? 근데 저 땡땡이 우리 버블이하고 많이 닮았다. 아니 너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있다 오는 거야? 걱정 마셔요. 이상한 짓 안 하니까. 뭘 해도 걱정되니까 그렇지. 왔으면 됐지. 들어가. 아빠, 나 우리 바프랑 똑같이 생긴 개 봤다? 어? 우리 바프랑 똑같이 생긴 개 봤다고. 바프리?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난리 겪느라고 바프리를 까맣게 잊고 지냈어. 맨날 물고 빨고 하던 애를. 바프리가 언니 욕 많이 했겠다. 오빠, 바프리 어디 갔어? 예. 아빠. 잠깐 줄 풀어둔 사이에 집을 나가버렸어. 언제? 몇 주 됐나 봐. 근데 찾아보지도 않는 거야. 와, 진짜. 다 너 때문이야. 바프라, 미안해. 언니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진짜 미안해. 에이, 아니야. 그냥 닮은 개겠지. 이게 뭐하냐 너는? 아 지금 검사 중이야. 혹시 광견병인 거 아닌가 해서. 눈 떠. 어? 눈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? 아! 아 왜? 바풀이가 왜 물었을까? 바풀이가 아니니까 물지. 바풀이 맞아. 아이고 한 달도 전에 집 나간 개가 거기 왜 있어? 맞다니까. 내가 바풀이라고 부르니까 꼬리 살랑살랑 흔들었어.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오래 키우는데 내가 바풀이를 몰라보겠어? 야, 네 개네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? 종만 같으면 다 똑같아 보이더만. 참, 오빠 걔를 알아? 아니면 어떡할래? 맞으면 어떡할래? 내가 아니다 해 우리 엄마 간다. 아! 바풀이가 몰라보는 것도 이해가 가지. 갑자기 늙어서 사람도 몰라보는데 걔라고 오죽할까? 걔는 냄새는 알아보는데 냄새도 달라졌나? 씻어야겠다. 와씨 등짝이야. 씨. 나. 타. 왜? 할 말 있으니까 타. 어디 가는데?
언제쯤 나는 왔는지. 여기가 어디야? 우리 옛날에 연애했을 때 왔던 데인가? 내가 이렇게 사람 없는 데를 좋아하긴 했었는데. 아, 미안하다. 오빠가 여자를 많이 사귀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. 물어볼 말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줄래? 그래, 곤란한 질문만 아니면 뭐든지. 짜장면값 6만 원이냐? 곤란한 질문이네. 아니? 그럴 줄 알았다. 벌써 가게?